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예수가 빠진 하나님 신앙. 우리는 기독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번영신앙,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성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신앙을 신봉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는 빠져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종종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간증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분이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봉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공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이며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공, 만족과 안정된 삶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의 가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의 가치를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세상의 욕심이나 즐거움, 안락함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은 장미꽃의 가시와 같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세속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장미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시인 진리와 거룩함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매우 단순하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의 가시인 진리와 거룩함을 따른다면 세속적 성공과 인기,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환상 속에 있는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우상을 다 버리고 할례와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 죄를 끊고 죄를 씻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우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을 택함으로 거룩함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역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왜 부활케 하셨고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분초마다 평생 동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적 방법과 야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과 인기와 영화를 위해 반쪽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저버린 만능의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말속에, 삶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되뇌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거룩함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리와 거룩함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거룩한 영광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상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세속적인 영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거룩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